울진 구수곡과 포항 비악산에 이어 영덕에도 지자체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영덕군은 달산면 옥산리 일원에 50억 원을 들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군립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8월까지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영덕 군립 휴양림은 사계절 에너지 절약형으로 조성되며 인근 장사해수욕장, 산천계곡 생태공원과도 연계해 칠보산과 통고산 등 국립휴양림과는 접근성에서 차별화할 계획입니다.